아재가 인정한 띵작 히트맨. 이 영화 내용이 뭐야? 몰라. 그냥 존나 웃겨. 영화의 개연성이 있는 거야? 없어. 그냥 열나 웃긴만 해. 그래서 좋아. 포스터 보니까 장르가 액션 같은데 맞아? 액션 나와. 겁나 웃기게. 살짝, 아주 살짝 멋지긴 해. 그러면서도 웃겨. 그럼 뭐야 이 영화? 그냥 웃기기만 한 거야? Of course. 그런 거야. 생각? 필요 없어. 그냥 봐. 의미를 따질 일도 없어. 그냥 봐. 사실 작년에 극한직업은 뭐 의미 있었냐? 그냥 재밌고 통쾌하고 후련하니까 좋잖아. 권상우하고 정준호 재미있어. 근데 진짜는 황우수래와 허성태야. 둘은 진짜 심각해. 그런데 대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진짜 웃겨. 중간중간 패러디적인 장면이 있어. 방편 프로젝트는 은밀하게 위대하게서 땄잖아. 그래서 중과철이 브로맨스도 있는 거고. 정준호가 총을 귀에 대고 움직이면서 확인하는 건 아저씨에서 땄고. 총을 가방에 잔뜩 쑤셔놓고는 가방을 안 챙겨. 그건 대두포에서 땄고. 황우수래가 악당에 잡혀있고 권상우가 구하러 가는 장면은 설경구 문소리에 스파에서 땄고. 마지막에 유창 깨고 나오는 장면은 공각기동대에서 땄잖아. 아재는 여기까지 찾았는데 더 찾은 사람 있어? 있으면 댓글에 첨부 좀 해줘. 그리고 이 영화보다 팍 하고 터진다. 꼭 마스크 하고 가서 봐. 코로나 무섭잖아. 민폐는 곤란하고. 마스크 잊지 마. 아재가 인정한 띵작 히트맨이었습니다.